행정심판법 13조는 청구인 적격인데 마치 소송으로 따지면 원고 적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3조에는 취소 심판은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마치 행정소송법 왜 이렇게 안 써질까요? 제 12조 전문과 동일하게 법률상 이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소송은 위법 여부만을 다투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면 위법이 되니까 행정소송법에서는 법률상 이익만 요구하는 것이 맞지만 행정심판은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까지 심리하는데 법률상 이익이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자가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부당까지 심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쟁점은 아니고 그리고 시험에 나오더라도 한 두세 줄 정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법을 잘못 만든 거냐? 입법 과오론과 비과오론이 대립하지만 입법 비과오론이 다수를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법 정책인 문제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행정소송법 12조의 법률상 이익과 동일하다.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죠.